안녕하세요. 빗생TV 들국화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아주 어린 유년기 시절 특별하게 기억나는 일들이 있으세요? 보통은 어린 유년기 시절을 기억한다는 것은 어렵고 충격적인 경험을 하지 않는 이상은 기억한다는 게 더 신기하고 그때를 어떻게 기억하냐라고 할 것 같은데요. 저 역시 기억에 강하게 남아있는 이해할 수 없는 몇 장면 외엔 기억하는 게 없는데요. 그 이해할 수 없는 몇 장면의 기억을 해석해 보려고 영혼의 세계와 유체 이탈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내 몸과 영혼과 하늘과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은빛선, 실버코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 신비롭고 신기하고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 궁금했지만 더 이상 그 정체에 대해선 알 수가 없었는데요. 빛의 생명나무와 인연이 되어 공부하면서 알게 된 어디에서도 알 수 없었던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나와 하늘과 연결된 이 은빛선, 실버 코드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영안이 열린 인자들은 영안을 통해 일곱 개의 라인 하나하나가 뚜렷이 구분된 은빛으로 보인다고 하며 영성계에선 일곱 개의 은빛선이라고 알려져 있고 우리 조상님들은 일곱 개의 양백줄이라고 하였는데요. 양백은 흰빛을 뜻하며 창조주의 빛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한의학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수많은 경락으로 연결된 인체의 구조에 대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인간의 몸 정수리, 바로 백회의 하늘과 연결된 일곱 개의 선이 있으며 이것을 생명선 혹은 생명줄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왜 생명선, 생명줄이라고 하는 걸까요? 또 생명줄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면 왜 연결되어 있으며 어디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까요? 잉태된 태아가 모체로부터 태주를 통해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대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와 연결되어 모든 생명체와 모든 인간은 하늘의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으며 하늘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야만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기에 생명선, 생명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몸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과 혼으로 생명체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눈에 보이는 몸을 색의 세계라 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과 혼을 공과 기의 세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세 개의 층위로 창조되었으며 눈에 보이는 색의 세계의 몸은 음식물을 통해 에너지를 얻고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공과 기의 세계의 영과 혼은 하늘로부터 생명 에너지를 받아야만 생명체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받는 생명에너지란 대우주 전체에 공급되는 생명력의 근원인 창조주의 빛을 말하는데요. 자, 그럼 하늘과 연결된 생명줄을 통해 받는 창조주의 빛 7개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선은 대우주의 주재자인 창조주의 의식과 연결된 선으로 인간은 모두 창조주의 자녀임을 나타내주는 생명선이며 인간을 소우주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창조주의 의식과 이선을 통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생명선은 행성의 빛의 생명나무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행성의 빛의 생명나무란 행성에 입식된 모든 생명체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으며
그 행성에 유성생식을 하는 모든 동물들과 인간과 연결되어 생명력의 근원이 되는 빛을 공급해주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빛의 생명나무의 빛이 있기에 생명체의 순환 시스템은 작동하는 것입니다. 행성의 빛의 생명나무 또한 대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정보와 모든 생명체의 기원인 생명의 씨앗을 담고 있는 파라다이스의 빛의 생명나무와 연결되어 있으며 파라다이스에 존재하는 빛의 생명나무 빛으로 모든 생명체는 창조됩니다. 세 번째 생명선은 행성의 생명 유지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 행성의 모든 생명체에게 필요한 빛과 에너지를 공급하여 생명체를 성장시키고 기르는 가이아의 개 에너지를 말하며 그 행성의 내부 핵에서 나오는 에너지이며 행성의 물리적 환경 시스템을 조성하고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행성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생명선은 행성의 영단과 연결되어 있으며 각 행성의 영단은 영혼의 출입국 관리소입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지구 영단에 승인을 받고 들어와 인간의 몸, 즉 백에너지를 받아 영단의 관리하에 영혼 백을 가진 생명체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며 생명체로서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영단으로 영혼 백 에너지가 흡수되어집니다. 다섯 번째 생명선은 상위 자아 본영에 연결된 선이며 상위 자아 본영이란 말을 일반인들은 들어보신 분들이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상위 자아 본영은 내 인생의 모든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집행하며 나를 여기 있게 한 원인자입니다. 상위 자아는 본영의 분화에 의해 탄생되며 물질 세계에서 삶을 살아가는 내 삶의 변곡점마다 나를 안내하고 도움을 주는 부모 같은 역할을 하며 내 삶의 모든 부분에 매 순간순간 함께하는 삶의 공동체험자입니다. 영안을 통해 보면 상위자 에너지가 작용할 때는 흰빛으로 본영의 에너지가 작용할 때는 황금빛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생명선은 우주의 빛, 즉 자오유주도의 빛이 들어오는 통로인데요. 자오유주도의 빛이란 우주에서 들어오는 빛으로 2시간 단위로 다양한 파장의 빛이 들어와 특정 경락과 장부를 활성화시켜 인간의 질병을 치유하는 빛이며 우주의 모든 정보가 이 통로를 통해 들어오며 우주의 차원을 열 수 있는 통로입니다. 자, 일곱 번째 생명선은 하늘의 관리자 그룹인 하늘의 천상 정부와 연결된 선으로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고 대우주의 법칙을 집행하며 자연의 순리와 생명의 진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천상 정부의 역할이며 모든 생명체는 이 라인을 통해 하늘의 관리와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늘과 연결된 일곱 개의 생명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안을 통해 뚜렷이 볼 수는 있었지만 우주에 대한 지식이 없던 인류가 그 구체적인 작용을 알 수 없어 막연하게 추상적으로만 표현되었던 이 라인 하나하나가 대우주의 주재자인 창조주와 연결되어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주는 창조주의 빛이며 생명에너지임을 어디에서도 알 수 없었고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우주의 정보를 하늘의 진리를 여러분들은 듣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어디에서도 알 수 없었고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우주의 정보를 하늘의 진리들 하늘은 왜 지금 이 시기 빛의 생명나무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걸까요?
이 강의를 듣는 당신은 하늘이 던져놓은 낚싯줄에 걸리셨습니다. 낚싯줄을 꽉 물고 물속을 뛰쳐나와 물속에 갇혀있던 당신의 의식을 힘차게 깨고 땅으로 내려오신 창조주께서 바로 이 지구 행성에 빛으로 펼쳐놓으실 자미원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어디서 빛의 생명나무 강의를 통해서 찾으시기 바라며 저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